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 수수입니다. 자, 우리가 냉면 고명 두 가지, 무김치하고 그 다음에 오이 절임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만들어 봤었죠. 오늘은 계란 이제 삶아야 되겠죠. 고명으로. 뭐 계란은 대충 삶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냉면 전문점에서는 그렇게 대충 삶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계란 삶는 것도요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그래야지만이 껍질도 잘 벗겨지고 그리고 시간을 잘 맞춰줘야지 속에 나중에 노른자 색깔이 시간이 오래되면 아주 까맣게 나옵니다. 그리고 덜 삶으면 반숙이 돼버리죠. 약간 덜 익죠.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속에 노른자 색깔이 아주 노랗게 나와요. 이렇게 삶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지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계란을 삶아야 껍질이 잘 까지고 어떻게 삶아야 속에 노른자가 아주 노랗게 나오는지 오늘 간단하면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계란을 저는요 7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계란 양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7개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채반이나 아니면 위생망에다가 계란을 담아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얼음물에다가 담가주세요. 한 30분 정도만 담가 두었다가 삶으면 됩니다. 자, 지금 계란은 얼음물에서 30분 동안 지금 놔뒀다가 먼저 물을 끓여주세요. 처음부터 물 잡고 계란 넣고 이렇게 끓이는 게 아니고요. 냉면 전문점에서는 아침에 오전에 제일 깨끗한 물 한번 팔팔 끓어오를 때 냉면 가마에 이 계란을 찬물에 넣었다가 위생망에다가 몇백 개를 삶죠. 네, 그렇게 삶아주시는 게 계란 껍질이 가장 잘 벗겨집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넣어주세요. 자, 불은 끝까지 강불이고요. 이때부터 타이머를 14분 눌러주시고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뭐 소금이나 식초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예전 영상에도 한번 올렸었거든요. 너무 잘 까져요, 계란은 사실. 그래서 냉면 전문점에서도 이렇게 해서 홀에다가 내주죠. 홀에 언니들이 이제 계란을 까기 시작하는데 엄청 잘 까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계란이 이렇게 넣는데 뭐 깨지거나 뭐 실금이 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냐, 왜 깨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계란 자체에 원래 실금이 아주 미세하게 가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팔팔 끓는 물에 넣었을 때 깨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란들은 안 깨져요. 근데 미세하게 실금이 간 계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면 전문점에서도 몇백 개를 삶으면요 몇 개가 깨진 게 나옵니다. 그건 이제 직원들의 몫이죠. 이제 직원들이 먹거나 이렇게 장조림을 하거나 이렇게 빼서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얘 깨지는 게 팔팔 끓는 물에 넣는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실금이 조금이라도 있는 계란들, 그런 계란들이 팔팔 끓는 물에 들어가면 바로 네, 깨진 것처럼 보이죠. 이제 흰자가 살짝씩 나오면서. 지금 보면은 이 계란은 제가 이제 요번에 마트에서 사온 건데 요거는 하나도 안 깨져요. 지금 이제 그런 차이에요. 뭐 끓는 물에 계란을 넣었다고 해서 뭐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편견이니까 그걸 버리세요. 그리고 이 방식대로 삶아주시면 너무 잘 까지고요. 그리고 14분을 삶아주시면 속에 노른자도 아주 노랗게 이렇게 아주 이쁘게 이렇게 익어서 나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얼음물 준비해 주세요. 건져서 얼음물이나 찬물에 담가 주시면 되거든요. 계란이 완전하게 이제 식을 때까지만 담가 두셨다가 이따 계란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란이 어느 정도 이제 식었는데요. 한번 까볼게요. 이렇게 잘 벗겨져요, 그냥. 네. 자, 이렇게.
한번 하나 더 까볼게요. 그냥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잘 벗겨집니다, 이렇게. 자, 하나 더. 자, 흰자가 살점이 뜯어지거나 하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잘 까져요, 계란 자체가. 하나 더. 자, 보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너무 잘 까지거든요?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 잘 까진다는 거예요, 계란이. 그러니까 끓는 물에다가 바로 넣어서 딱 14분 정도만 삶아 주시면은 엄청나게 계란 뭐 잘 삶는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안에 얼마나 노른자가 이쁘게 익었는지 한번 쪼개 볼게요. 자,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노랗게 익었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껌껌껌하게 변하죠. 이제 검정색으로. 네, 그렇게 삶으면 안 되고 딱 요거 보세요. 색이 너무 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노랗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냉면 고명, 네, 계란 삶는 거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계란 삶는 거 쉽지가 않았어요. 오늘 이 방식대로 계란을 삶아 주시면은 엄청 이쁘고 그리고 껍질도 아주 잘 까진 그런 계란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